노룩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임원 16지 서유고 1835년 이고요. 전통 식품명은 흰 노룩으로 빚는 술 만드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백화천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원문 이렇게 되어 있고 번역문 되어 있는데 음선 요란 요람으로 나와 있습니다. 조리법 1. 찹쌀 한 마를 깨끗이 씻어 물에 3일간 담가 둔다. 2. 불린 찹쌀을 찐다. 3. 찹쌀 담갔던 물에 흰 누룩을 넣고 불린다. 4. 누룩물과 이의 밥을 섞어 술을 빚어 3일간 발효시킨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저렇게 비어져 있습니다.